네, 안녕하십니까. 차석필 전문가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필옵틱스 주주님들 수익 진짜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이번에 같이 매매하셨던 분들 정말 수익 좀 크게 보셨을 겁니다. 제가 정확하게 이번에 1차 매도 타점 저항 구간에서 정확하게 알려드렸고 이번 추세선 하단에서 반등이 이루어지는 걸 정확하게 또 목격한 후에 매수 추천도 드렸습니다. 주주님들 이번에 수익 진짜로 축하드리고 오늘도 분석 좀 제대로 이어나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러한 필옵틱스의 전망부터 좀 시작을 해서 기본적인 분석 좀 해드리고 이후에는 매수 그리고 매도 시점도 좀 제대로 알려드릴 테니까 오늘 영상 집중해서 끝까지 보여서 유익한 정보 수익도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평소처럼 마지막에는 매집주도 제가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오늘 영상 집중해서 끝까지 보여서 수익도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데 저는 무료로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유튜브들 조심하시기 바래요. 자, 시작하기 전에 열심히 정보 제공하고 있는 차석필 그리고 주주님들 힘내라고 좋아요 하나씩만 부탁드립니다. 제가 개인 채널의 매수 그리고 매도 시점도 여러분들에게 꾸준히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링크 들어오셔서 구독하시고 좋은 정보도 꾸준히 얻어가시길 바래요. 계속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바로 좀 시작을 해볼게요. 최근에 또 필옵틱스가 52주 신고가 시원하게 한번 돌파를 해주면서 어마무시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몰렸습니다. 굉장히 시장에서 필옵틱스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와 강한 수요를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사실 여러분들 개인 빼고는 전부 다 엄청난 수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세력들이 정말 미친 듯이 매수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자, 그럼 왜 이러한 수급이 시장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이걸 알고 가야 매수 매도가 의미가 있으니, 자, 일단 필옵틱스는 투자 경고 지정 예고에도 불구하고 이 유리기판 관련주로 주가가 엄청난 급등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다? 기술적 진보나 시장에서의 인식 변화가 충분히 있었음을 시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떠한 기술적인 진보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바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현재 이 삼성전자의 유리기판 개발과 연관된 필옵틱스의 관련 장비 부각 주가 상승이 큰 기여를 하게 된 겁니다. 이번에 필옵틱스 주가가 글라스 소재 기판이 플라스틱 기판을 대체하는 이 추세에 힘입어서 엄청난 강세를 보여줬죠. 이는 필옵틱스의 제품이 시장에서 상당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필옵틱스가 해당 기술 분야에서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음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 유리 기판이 대체 무엇인지, 이게 대체 뭐길래 이렇게 주가가 크게 상승을 한 것인지 바로 여러분들에게 다시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 유리기판이라는 것은 반도체 패키지 공정에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필옵틱스는 이 분야의 기술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필옵틱스는 반도체 패키지용 유리기판 개발에 이번에 또 성공을 했는데, 유리기판은 전통적인 실리콘 기판에 비해서 엄청나게 여러 장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리기판은 실리콘보다 더욱더 얇게 만들 수 있고요. 전기적 성질이 굉장히 또 우수하고 빛의 투과율은 더욱더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은 특히 이 고주파수에서 신호 전송과 같은 고성능 반도체에 굉장히 또 유리합니다. 자, 고성능 반도체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죠. 현재 이 시장에서 엄청난 상승과 세계적인 상승의 섹터 주도를 보여준 섹터가 바로 반도체, 그 중에서도 상당한 고성능 반도체 앤 메모리 반도체 위주의 기업들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삼성전자와 그리고 미국의 엔비디아가 있겠죠. 이번에 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어마무시한 유례없는 상승을 또 보여줬습니다. 최근에는 전쟁 이슈와 그리고 금리 인상 이슈 때문에 조금 떨어진 경향을 보이고 있지만 이는 금세 회복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엄청난 반도체 섹터의 호황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 이 시점에 고성능 반도체에 대해서 엄청난 기술을 개발을 했다. 주가가 오르지 않을래야 그럴 수가 없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정도의 엄청난 상승은 정말 뻔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제 유튜브 구독하시고 꾸준히 보시던 분들은 이번 상승 수익 정말로 쉽고 편하게 챙겨가셨겠죠. 진짜로 축하드리고, 자, 조금 더 자세하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이번에 필옵틱스에서 개발한 이 TGB 장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TGB 장비. 자, 필옵틱스가 개발한 이 TGB 장비는 유리 기판에 초정밀 구멍을 뚫는 기술입니다. 이 기술은 또 반도체 미세한 전극 통로를 형성해서 반도체 칩과 칩 사이 혹은 칩과 외부 세계 사이의 연결을 가능하게 합니다.
유리 기판을 사용함으로써 이러한 통로는 더욱더 미세해지고 정밀해질 수 있는 거죠. 이는 반도체 성능 향상에 엄청난 기여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진짜 단순한 기술이 아니에요. 굉장히 디테일하고 주가에 엄청난 변화를 줄 수 있는 세계적인 기술 개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기술 혁신은 시장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었죠. 회사의 주가는 52주 신고가를 한 번 더 갱신을 했고, 특히나 삼성과 같은 주요 반도체 제조업체 유리기판 개발에 관련 장비가 부각되면서 엄청난 주목을 받았습니다. 국내에서는 유일한 기술력인 거예요. 이러한 기술적 성취는 피롭틱스를 반도체 그리고 디스플레이 장비 제조 분야에서 사실상은 대장으로 자리매김에 또 성공을 했고요. 회사의 혁신적인 기술은 국내뿐만 아니라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미치고 있습니다. 피롭틱스의 이러한 진보는 반도체 산업의 미래 방향이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유리기판과 관련된 기술 혁신은 반도체의 성능 효율성을 크게 향상시킬 잠재력을 또 지니고 있고, 이는 최종적으로 다양한 기술 응용 분야에서 혁신을 가져와 줄 겁니다. 단순히 이 정도로 듣기만 했는데 여러분들 엄청난 기술이라는 것을 단번에 인지할 수 있겠죠. 누구나 쉽게 이해가 가능하다는 것은 그만큼 엄청나고 대단한 기술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엄청난 수급을 동반하면서 큰 가격 상승을 해줄 수 있는 것이었고요. 이번에 또 삼성전자에서 엄청난 분기 실적을 또 보여줬었죠. 지난해보다 무려 931%가 상승한 엄청난 영업이익을 보여줬습니다. 반도체 관련주로 수급이 몰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피롭틱스의 현재 매매 신용매매 현황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피롭틱스의 현재 신용매매 현황을 좀 봐드리면 신용잔고율이 어마무시한 하락을 보여주고 있다, 그죠? 투자 경우 종목이기 때문에 신용매매하는 사람들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식 자체가 굉장히 깨끗해지고 있다, 아주 가벼워지고 있다는 뜻이죠. 그에 맞춰서 외국인과 기관은 추가 매수를 계속해서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엄청나게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주고 있다. 굉장히 좋은 상태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실제로 이번 상승에서 외국인의 유입이 급속도로 엄청나게 증가를 하고 있다는 걸 실제로 차트에서도 이렇게 관찰이 가능하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기관과 외국인의 엄청난 적극적인 매수를 보여주는 상태에서는 절대로 일자 하락이 나오지 않습니다. 최소 천천히 몇 주 동안은 가격이 횡보를 해주면서 좋은 기사가 나올 것이고, 그 가격에 맞춰서 개인들은 그 기사를 보면서 매수를 하면서 세력들은 천천히 물량을 개인들에게 넘기고 탈출을 할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주가가 크게 내려앉겠죠. 그 전에 빠르게 매수매도 하시고 좋은 수익 이번에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유튜브 영상으로도 최근 들어서 상승과 하락 시점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리잖아요. 뭐 최근 들어서는 피롭틱스뿐만 아니라 수급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 이 HLB나 아니면 신성델 테크에서도 비슷한 주식들에서 제가 매수 매도 타이밍 계속 알려드리고 있죠. 영상 하나 보고 가실게요. 500만 주 진짜 한 번에 쫙 밀릴 거예요. 진짜로 조심하셔야 합니다. HLB 신약 기대감으로 정말 큰 상승을 보여주고는 있어서 아주아주 좋았다고는 볼 수 있지만, 단기적인 하락이 나온다면 정말 매도 물량도 어마무시하게 나올 것이고, 진짜 제가 HLB 20%가 넘게 폭락하는 날 아침에 고점에서 영상을 이렇게 제작해서 여러분들에게 올려드렸죠. 매도 폭탄 물량 반드시 나올 것이니까 대응하셔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상 올리자마자 폭락 시작했었고, 자, 신성델타테크도 제가 보여드릴게요.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3월 4일 전에는 무조건 매도를 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는 바로 김현탁 교수와 그리고 이석배 교수가 다음 달에 LK99 검증 발표를 3월 4일에 하기 때문입니다. 초전자 신성델타테크도 제가 3월 4일 전에는 반드시 매도를 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거까지 하나하나 제대로 알려드리고요. 그 이후에 신성델타테크 주가 어떻게 됐나요? 40%가 넘는 어마무시한 급락이 나왔죠. 주주님들 이번에 손실 회피하시고 굉장히 좋은 수익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진짜로 축하드리고, 이번에는 피롭틱스의 주가 변동성이 정말로 심해질 것이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지금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피롭틱스 주주분들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이 반도체 관련 테마가 끝난 게 아니라서 앞으로도 상승식이 더 많이 나와줄 거라서 이번에도 제가 곧 매수랑 매도 타이밍 다 잡아 드릴 거예요. 지금 손실 보고 있으신 주주분들 제가 수익 더 크게 만들어 드릴 거고요. 이번에 신규로 진입하신 주주분들은 수익 더 크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제가 개인 채널에 계속 꾸준히 매수랑 매도식 올려드리고 있어요. 들어오셔서 구독하시고 올라오는 영상 잘 보시면서 매수 매도하시고 좋은 수익 안전하게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주식에서 손실을 보는 건 사실 너무 아쉽다고 볼 수 있어요. 꼭 들어오셔서 좋은 수익 안전하게 받아가시길 바라요. 자, 그리고 드디어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던 이 매집주 매집주 무료를 공유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매집주에서 제가 두 개 공유를 드리고 있죠. 하나는 제가 방금 보여드린 이 HLB 같은 임상 관련 바이오 주식이고요.
자, 그리고 다른 건 AI 관련 반도체 주식입니다. 자, 지금부터 히든주, 매집주 천천히 하나씩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첫 번째 매집주는 바로 바이오, 임상 관련 매집주입니다. 현재 사실 제가 제일 기대를 하고 있는 종목인데요. 요즘 HLB 덕분에 바이오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또 핫한 상태죠. 이 종목도 현재 임상 3상 결과를 앞두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까지 계속 장기 이평선인 121선과 그리고 200일선에서 저항을 맞고 돌파를 하지 못하는 모습을 꾸준히 보여줬는데요. 이번에 엄청난 거래량을 동반을 해서 결국 돌파에 성공을 하고 엄청난 지지 구간을 현재 완성을 한 모습입니다. 이미 상승 파동까지 완성이 됐고요. 추세까지 상승 전환에 성공을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거래량이 터진 이 구간들이 사실 세력들의 공격형 매집 구간이라고 볼 수 있고 하락할 때도 꾸준히 거래량이 어느 정도 나와주면서 매집의 흔적을 꾸준히 보여주고 있죠. 현재 가격은 최소 세력들의 평단가 아래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당장 오늘부터 좀 빠르게 매수를 하시는 게 유리하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차트상으로도 다음 저항 구간까지는 아직도 30%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현재 지지 구간에서 매수를 좀 해주신다면 임상 관련 호재가 없어도 30% 정도의 수익률을 볼 수 있을 확률이 좀 굉장히 높고요. 임상 3상에 대해서 호재가 나온다면 어떻게 된다? 이번 HLB도 좀 똑같았죠. 임상 관련 호재, 특히나 3상은 주가에 어마무시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이미 시장에서는 유명합니다. 현재 HLB 주가를 좀 보시면 작년 12월부터 임상 3상 관련 호재가 터지고 3달 만에 주가가 거의 4배 가깝게 상승을 보여줬죠. 이 매집주도 현재 똑같은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못해도 30% 임상 관련 호재가 터진다면 전고점을 좀 깨주면서 3배 이상은 상승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저점이기 때문에 당장 다음 주부터 상승 랠리를 좀 이어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빠르게 받아가서 수익 내보시길 바래요.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문자, 매집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종목명 빠르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추천드린 매집주 엑셀러 하나하나 다 정리를 좀 해두고 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물론 100% 확률로 전부 다 상승하는 건 아니더라도 손실은 적게 수익은 최대한 크게 만들어가면서 수익금을 쌓아가는 구조니까 이번에 수익 빠르게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AI 관련 매집주 하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제주반도체 주식이 몇 달 사이에 10배가 넘는 상승을 보여줬죠. 이것도 AI 관련주인데 이번에 제가 알려드릴 종목도 바로 AI 관련해서 굉장히 강하게 흐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준비해온 종목입니다. 이 종목이 AI 관련주이고 저전력 반도체 관련주인데 최근에 어버브 반도체랑 제주 반도체가 굉장히 강한 상승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직도 저점 대비 2배밖에 상승하지 않은 소외주입니다. 제주반도체에 비해서 같은 재료인데 아직도 상승을 조금밖에 안 했고 매집의 흔적까지 이렇게 대놓고 보여주고 있는 주식이라서 강하게 단기적으로 크게 상승할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겁니다. 앞에 보시면 장대 양봉에 거래량이 크게 발생하면서 상승을 보여줬었는데요. 후에 윗꼬리가 생기면서 매물이 이 구간에 정말 많이 쌓였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상승에서 거래량이 전 구간에 비해서 굉장히 또 적게 나타났기 때문에 현재 세력들이 14,000원 부근까지 물량을 장악한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7,000원에서 14,000원 구간들을 세력들의 매집 구간이라고 봤을 때 세력들이 아직 물량을 매집 중이나 가격을 상승시키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거래량을 봤을 때 이미 물량 자각이 다 끝난 걸로 보이기 때문에 앞으로 박스권 돌파만 해준다면 대부분의 매집주가 최소 2에서 3배 정도 큰 상승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종목도 100에서 150% 이상의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고 봅니다. 역시나 제가 공유드린 종목들은 전부 제가 다 직접 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매일 상황 알려드릴 예정이고요. 이미 물량 장악이 다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당장 다음 주부터 크게 상승을 시작할 수 있으니까 반드시 이 종목 빨리 받아가셔서 수익 내시길 바랍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 010-4094-8575로 문자 매집이라고 써서 보내주세요. 보내주시면 제가 종목명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